학대 논란이 불거진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기소된 교사들은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는데요. CCTV 압수 절차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조서희 기자입니다. 교사들이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입니다. 앞서 검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교사 8명 가운데 6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. 1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렸습니다. 학대 혐의 교사들과 법인에 대한 공소 사실 확인이 진행됐는데 교사들은 일부에게 내려진 상습학대 혐의만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했습니다. A 교사가 원생 손등을 때리는 등총 200번 넘게 학대하고 B 교사는 90번 넘는 신체적 학대를 행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. 법인 대표로 참석한 원장은 나름의 주의 의무를 했지만 부족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. 다만 교사 측 변호인은 CCTV 동영상의 압수 절차가 부적절했다며 증거 효력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피고인들은 범죄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영장 없이 사람을 잡아가두고 영장 없이 압수를 한다라는 게 법치국가에서 있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재판부는 CCTV 압수 절차 위반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서도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증거 능력으로 쓰일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.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피해 아동 부모들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아동학대 사건 관련자들의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.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겪은 것 같은 처참한 학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요청드립니다.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학대 관련 다음 재판은 8월 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 SCS 조사입니다.